북구 삼각동에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주민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삼각동 주민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 221제곱미터 규모의 북카페와 회의실, 다목적실로 구성됐습니다. 마을에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통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욕구가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어차피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이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삼각동 주민 커뮤니티 센터는 2019년도에 열린 주민총회에서 나온 의제 가운데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제가 1순위로 선정돼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참여가 마을을 위한 소통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 취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소통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과 그 소통 그 프로그램 과정에서 또 의견도 나누고 또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또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마을이 좀 더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삼각동은 마을 환경학교 운영과 마을 미래계획 수립 등 다양한 마을 사업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박아름입니다.